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인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고 테마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STX가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참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분전하고 있습니다. 니켈 부족 우려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STX고요. SCI 평가 정보도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20% 넘게 급등세. 반면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주가도 올랐는데 오늘은 함께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차장님? 한동안 주식시장에서 거의 잊혀졌던 STX가 오늘 네, 갑자기 STX.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장에 상한가를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재료가 이제 워낙 큰 재료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니켈 관련된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왔죠. 네네.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개월 정도 보호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물량이 좀 부족해서 한 70% 정도밖에 못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럼 향후에 이제 이 재고가 부족하면 이제 니켈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니켈 수급에서 니켈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사실은 2차 전지 하이 니켈 때문에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스테인레스 쪽에 더 많이 쓰입니다. 한 70%는 스테인레스 쓰이는데 그리고 또 니켈을 또 재련하는 데는 주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산들은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여러 곳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에 문제가 생길 때 제2의 요소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큰 이제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STX가 니켈 광산, 이제 암바톱이라고 해서 세계 3대 니켈 광산의 지분을 1% 갖고 있다. 이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좋은 뉴스는 또 자회사가 이제 뭐 PK 밸브라는 회사가 국내 첫 액화 수소용 밸브를 개발했다는 소식. 수소가 이제 저장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이게 액화를 시켜야 되고 액화를 시키면 보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인 철제 온기에다 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특수 탄소 섬유를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 밸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개발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제 더블 호재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이유는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이제 14,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뭐 2,900원, 오늘 시작이 2,925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니까 사실 주봉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서 고개를 이제 아직도 들지 못한 상황이고 뭐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보면 최근에 거의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네. 121선 모든 이제 이평선을 뚫고 지금 올라간 네. 거래량도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뭐 이런 장에도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여기서 이제 121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한 3,900원대 이하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는 여기서 얼마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뭐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추세면은 4,500원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TX를 선정을 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내일 일단은 121선까지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올지 그 흐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분전하고 있는 STX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선정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 관련 종목들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2%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약간씩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닥 잡은 걸까요? 다음은 고영.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순매수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세 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차장님? 또 뭐 한국전력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네. 한국전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 그동안 적자 폭이 워낙 커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밀렸던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결국에는 5.4조 규모의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죠.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해저 송전선, 해저 송전망 사업에 이제 재원을 확보했다. 여기 사업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펀딩을 받거나 뭐 돈을 빌려야 되거나 이렇게 PF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보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료 인상도 지금 다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의 하락세 이런 것들은 한전에 이제 적자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9,000원을 하회하면 또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최근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한국전력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바닥을 좀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 말씀해 주신 아랍에미레이트 쪽이나 아니면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지금 2% 상승하면서 2만 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관련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뜨거울지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오늘 비철금속 니켈 관련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X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테마는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다음 농업 농기계 업종도 오늘 6%대 급락세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정유주들도 6%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오르는 테마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이 테마들 중에 어떤 테마를 좀 보고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지금 뭐 니켈 수급이 계속 문제가 될 거, 당분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 보면 한동안 리튬 관련돼서 되게 문제가 되면서 그렇죠. 리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스테인리스 관련돼서 지금 그러니까 니켈 관련돼서 스테인리스 더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TX 같은 경우는 광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티플렉스라든지 황금 ST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 특히 이제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랑 희소금속이 거의 매출의 93%가 넘고요. 거의 대부분의 매출 자체가 거의 스테인리스에서 나오고 있다. 스테인리스 공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철에다가 어떻게 보면 니켈 함량을 높여서 녹이 안 슬게 만드는 게 스테인리스라고 하면 이 스테인리스의 사용처가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가격의 전이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오늘 이제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갔을 텐데. 근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티플렉스도 보면 좀 내려온 상황이고 이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본강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판가를 어떻게 전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딱 보면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뭐 8월 2일 날도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일봉상으로는 121선을 돌파해야 어떻게 보면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한 4,5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이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121선을 뚫는다 하더라도 한 5,200원 선 주봉상으로 보시면 약간 그 위에 박스권 하단 정도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정도 가면 또 한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목표가는 짧게 한 5,2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STX 첫 번째 봤지만 니켈 관련돼서 최근에 뭐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테마로 니켈 관련 종목 티플렉스까지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차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이 일단은 낙폭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조언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최근 재작년에 이제 시장이 워낙 좋으면서 작년부터 많은 증권사들이 CFD라는 계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게 CFD가 보면 거의 10배까지도 신용을 또 받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반대매매도 보면 예전에 보통 반대매매라고 하면 장 시작할 때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스탁론 같은 경우가 이제 오후에 나오는데, CFD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정해진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하락을 부추기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뭐 어떻게 이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락이 나오면 더 추가 하락이 계속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신용 위험이 터지면서 지금 한동안 아직 줄지 않았던 신용 잔고들이 오늘 좀 많이 털리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오후에 낙폭이 더 가대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팔지 않고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아래 공포죠.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그런 공포. 이게 한꺼번에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연준이 뭔가 해주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투자의 리스크를 감당할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게 많이 얼어붙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높아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채권 가격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그닥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짧게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너무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뭐 나눠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건희 차장에게 오늘 시장인 전반적인 시장 대응 방법을 한번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종목 전략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